안 됐죠. 왜 안 되니?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는 누나가 자고 있었고 저 혼자 닭발을 먹었고 이제 아침에 닭발을 다 먹고 지금은 이제 7시 저녁을 먹을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꼬부다 예이입니다. 우리 둘 다 페인이어가지고 누나는 이제 안 되고 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예쁜 모습만 보여줄 거야. 그래, 누나 공주잖아. 맞아. 소리 좀 제발 어떻게 들려줄래? 영상 올린다고 조금 늦어져가지고 좀 풀었을 거예요. 짜장면 시켰고요. 등심 탕수육이랑 볶음밥, 그 다음에 매운 짬뽕, 크림 탕수육. 누나는 볶음밥이에요. 난 왜 그렇게 말해? 나 진짜 3일을 굶고 지금 이틀 만에 지금 다 먹는 거야 지금. 와, 맛있겠다. 아, 짜장면 좀 풀었어. 너무 배고파. 이렇게 했습니다. 나 짜장면 세 숟가락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방금 한 입 먹지 않았어? 어, 두입껏! 두입껏 간다! 누나, 두입껏!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배고팠나 봐. 이거랑 크림 탕수육. 맛있어? 약간 마요네즈 소스 같고 레몬 맛 약간 나. 이게 겉에가 약간 쫀득한 찹쌀탕수육 그것처럼 그 겉에 튀김옷이고요. 소스는 크림소스 때 약간 마요네즈 맛이 나고 약간 레몬향도 나요. 나 원래 면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너 면 좋아해, 뭔 소리야. 아, 그래? 아, 그래? 너 면 좋아해. 등심 탕수육도? 고기가 굉장히 볶아. 양이 좀 많을까 걱정을 했거든? 짜장면 나 깜짝 놀랐네. 양 많았어, 뭔 소리야. 근데 짜장면 양 좀 적었어. 아, 그래? 아닌가? 세트라 그런 거? 그래, 깍두기야. 근데 난 짬뽕도 면을 잘 안 좋아하고 국물만 좋아하거든. 나도. 면을 잘 안 좋아하고 국물만 좋아하거든. 근데 또 볶음밥에 딸려오는 국물은 별로야. 맞아. 한 그릇을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아, 원래 탕수육 다른 걸 싸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는다. 나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어. 너무 고요. 너무 행복한 거야. 해장하는 것 같아. 너 어제 술 먹었어? 어. 일단 면은 이따가 먹을 수가 없는데 탕수육은 좀 이따 먹을 수 있을까? 면부터. 근데 크림 탕수육을 세트로 시켰어야 돼. 작은 거. 이거 짬짜 이걸로. 어 진짜 뭐든지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맛있긴 한데 질겨. 맞아. 이거 먹어요. 응. 근데 배불러. 지금 볶음밥 하나 먹고 배불리란 거야. 야 내가 넌 줄 아냐 지금? 나 짜장면 신기록 세웠어. 내 신기록. 나 이렇게 빨리 먹은 적 처음이야. 나도 짜장면 2일 만에 먹는 애 처음 봐. 실제로. 나 환장했나 봐. 진짜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어제 얼굴이 없어졌어. 다시 돌아왔어. 나 볶음밥 하나 먹을 때 세 개를 먹고 있네. 진짜 대단해. 난 먹방이 제일 어려워. 근데 카메라 켜주면은 뭔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먹게 되고 막. 많이 빨리도 중요한데 버릇이 진짜 나는 진짜 다리 떠는 버릇이 엄청 심하고 젓가락질이나 뭐 지금도 못하니까 그런 거 있는데 혐하중이나 이런 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진짜 힘들어. 기본적인 음식 예절이긴 한데 먹방주는데 굉장해. 맞아 대단해. 나 되게 누구랑 오랜만에 밥 같이 먹어본다? 원래 맨날 혼자 먹었었어가지고 맛이 없고 슬슬 배가 차기 시작하는구만. 좀 이따 먹어야겠구만. 지금 현 상황 초토화. 초토화. 짜장면은 완전 깨끗하게 먹었고요. 짬뽕도 진짜 거의 바닥을 드러냈죠. 진짜 깨끗하게 먹었죠. 볶음밥 2~3수저, 등심 탕수육은 2조각, 크림 탕수육은 한 절반 먹었어요. 아 진짜 배불러. 아니 근데 너무 웃겨. 아니 나는 볶음밥 지금 하나도 다 못 먹었는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지금 탕수육 이거를 와우. 한 시간 반? 있으면 또 이따 주섬주섬 주워 먹을 거예요. 주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맞아. 네! 오늘 이렇게 저녁 먹방도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아! 꽃보기님!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정신 팔려 있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